제가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3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시작한 이야기를 한 절을 가지고 설명했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끝나고는 안디옥에 돌아갔다가 약 6개월도 안 되게 얼마 있다가 또 2차 선교여행 하던 지역을 차례대로 이제 방문했어요. 그 방문의 목적은 뭐였던가요? 제자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개종했던 많은 분들이 핍박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면 한 6가지 정도의 핍박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사회적인 핍박, 재정적인 핍박, 종교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문화적인 핍박, 또 가정적인 핍박이. 이 핍박들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선교지, 자기가 개척했던 곳을 방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믿음의 그 정의는 뭐냐? 첫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본향은 저쪽 나라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6절과 26절에 이렇게 11장에서 설명한 요 말씀대로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나중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어요. 순교 바로 직전이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요 믿음을 지켜 요 세 가지의 요 믿음을 지켰다니. 그래서 이제 이웃지에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믿음이에요. 그냥 뭐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이 세 포인트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뷰가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나에게 와도 그 환난을 능히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3장 13절이죠.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첫째 믿음이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생긴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웃을 내가 무조건 컨디션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가 지금 영원히 사는 세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생각이. 그리고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의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가식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남과 싸움하는 일도 일어나고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 크리스천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핍박을 허락할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세요. 한 가지는 뭐냐?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타종교 사람들을 사용해서 핍박을 가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또 가하게 하세요. 바울의 케이스예요.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 그룹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핍박받을까요?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이 네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너의 본향은 저기다. 하늘에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거 잊지 말아라. 요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핍박을 자꾸 가하는 거예요. 바울도 요 핍박 없이는 바울도 이 비전을,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을 가했어요. 네. 바울도 1차 여행 때 처음에 구브로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오니까 배를 타고 대륙으로 올라가서 비스디아 안디옥 가서 또 거기서 자리 잡으려 하니까 또 핍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쭉 해서 루스트라, 더베까지 계속 가는 데마다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옮기는 게, 옮기는 게. 2차 여행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차 여행 때도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고는 딱 옮겨가니까 그냥 가자마자 그냥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나오자마자 데살로니케에 가니까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도망 나오고 베레아까지 왔는데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또 그러고 아덴에 내려간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는 너 아덴과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아덴과 고린도로 보내기 위해서 계속 핍박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당할 때는 아프지만 이 주님의 그 숨겨진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바울도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네, 3차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끝나고 2차 여행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선교지를 옮겨라.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옮겨라는 거예요. 이제 서진을 하락하기 위해서는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옮기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이분들을 데리고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가지고 이분들을 거기다 정착시켜 놓고 선교센터를 하나 구입할 테니까 그거 좀 구입하라. 그러놓고는 내가 다시 본부에 갔다가 올게. 그리고는 이제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이죠.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갑자기 이 1차, 2차, 3차 여행과 관계없는 어떤 한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에요. 뭐냐? 아굴라라는 사람에 대한 단막 스토리가 나와요. 아굴라라는 사람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요. 이 에베소, 지금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그곳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서로 멀리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구라고만 아는 사이지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네. 그 아굴라의 이야기가 오늘 18장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 소리예요. 이제 아볼로 18장 24절에서부터 19장 7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좀 혼돈스러워요. 이 아볼로가 누구인지를 먼저 좀 우리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적으세요. 아볼로는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유대인 출신의 디아스포라예요. 18장 24절에 보면요. 근데 이름이 아볼로라는 이름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히랍신 이야기 봤죠? 이 태양신 이름이에요. 그 썬데이, 태양신 또는 의료신, 예언신까지도 이 아볼로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은 24절에 보시면
이분이 학문이 많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이 우리 로고스란 말 쓰잖아요. 로고스. 예. 로고스와 관계되는 말은 로기오스라는 헬라 말이에요. 로기오스. 이 로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elocent란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학식이 아주 박식한 사람이면서 말 잘하는 사람. 박식하면서 말 잘하는 사람을 logios라고 eloquent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아폴로가요. 거기다가 뭐냐면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he is a mighty being in the scripture. 이 말은 mighty being이란 말은 헬라 말로 뭐냐면 dunatos란 우리 dunamis란 건 이 폭발력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dunatos란 말은 아주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의미예요. 두나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 파워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성서에서는 지금 해석하고 24절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뭐냐면 일찍 예수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성서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그래서 일찍 예수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그래서 아주 열심이란 말은 제오라는 헬라 말로요. 아주 뜨겁게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오라고 그래서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네. 여기 보면 관하다는 말을 헬라 말로 페리라고 해서 페리 우리 이 페리란 말은 우리 영화에도 페리스코프 그래서요 이 둘레를 이야기해 둘레 페리라는 전치사가 페리라는 예수님에 관한 것 주위 둘레를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통으로 안에 들어가서 핵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 아주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가르친다고 한국말로 써 있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걸 뭐라 쓰냐면 accurately. 다시 말하면 정확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은. 원어도 또 그래요. acribos라고 해서 정확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신학자. 근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신학자를요 많이 배출한 도시예요. 아주 대단한 신학자들을요. 예를 들면요. 주전 284년에서 247년에는 소위 70인역을 만든 도시예요. 70인역. 그러니까 유대인 학자 70명이 구약 성경을 예, 이 헬라 말로 번역하는 일을 이 도시에서 했거든요. 그리고는 필로라고요. 유명한 철학자예요. 주전 40년대 사람인데 언제 죽은지는 기록이 없어요. 이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나 또는 플라토나 소크라테스나 이 사람의 대를 잇는 애굽 계통의 철학자예요. 필로라고요. P-H-I-L-O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철학자인데 이제 우리 짐작하기를 이 아볼로가 이 필로의 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필로 이후에 2세기 때부터 이 애굽 교회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의 신학자들 중에 몇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레멘트 150년에서 215년 주후 그리고는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라고요. 오리겐이라고 180에서 254년인데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리를 아주 성립하는 데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이제 300년 후반의 사람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그 이 도시의 중에 큰 인물이 하나가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애굽 정교회의 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타나시우스. 296년에서 373년. 이렇게 이 알렉산드리라는 도시가 학자들을 많이 만들어낸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유대인이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 유대 나라를 빼고는 유대인이 제일 많았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해외에. 우리 같으면 미국 LA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이 철학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이분이 나름대로의 신학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아볼로 신학이에요. 아볼로 신학의 특징은 첫째가 이런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한 신학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서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헬라 철학적 접근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적 접근 방법은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적과 윤리적으로 성서를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기독교의 구원론, 기독론, 신론 또는 성령론 또는 은사론이나 성결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헬라 철학식 접근 방법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를 그냥 요한의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나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으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지를요 열심히 전했지만 이분은 핵심이 빠진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본질이 빠진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런 신학자였어요. 나름대로 비본질적인 부분을 열심히 자세히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전했지만 본질되는 기독론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말은 자열해. 지식의 나열, 기가 막히게 초점이 없는 핵심 없는 설교, 티칭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이런 비슷한 분들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는 그 다음에는 본문과 관계없는 여러 가지 예화와 철학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글들을 인용해가면서 지식의 나열로 열심히 또는 정열적으로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볼로가요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를 이분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하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분도 나도 선교사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지들을 막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으면 이 사람은 가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자기 스타일의 메시지를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빠진. 오늘날도 내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오늘날도요. 이런 아볼로 스타일의 선교사들, 목사들이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녀요. 그런데요, 가는 곳마다 아볼로가 인기가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참 아는 게 많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 유명한 학자들의 내용들을 막 인용하면서 하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에 대단히 능한 사람으로 아예 딱 점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게 항상이에요. 제일 먼저 바울처럼 왜냐하면 이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이야기로 그냥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간접으로 바울에게 보고할 때마다 바울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왜? 본인이 전하는 메시지에다가 찬물을 자꾸 끼얹는 이런 메시지를 이분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볼로가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인도 지금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그 이 허전한 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디에 뭐가 찜찜한 거예요. 자기가 지식인이고 유명세를 타고 인지도도 높고 많은 군중이 모이지만 항상 비어있는 허전함이 이 부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가 시원찮은 거예요. 자기가 전화놓고도요. 답답한 게 있고 정돈 안 된 혼돈스러움이 자기에게 있고 확신이 없는 게 뭐가 박혀있는 게 꽉 들어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이 있었다는 이 자체는 나는 보면요, 이분은 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볼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요,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걸로 고수하고 자기가 갈등이 있어도 지 잘난 체하고 까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어디에 답답함 때문에 누가 이걸 채워주지 못하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 그날 회당에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참석했던 거예요. 참석해서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딱 참석해서 그 양반의 강의를 딱 듣고 있는데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유명하다는 사람이, 뭐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모양이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딱 밑을 내려다 보니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비즈니스맨과 우먼의 이야기를 간접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더 굳건한 바울의 제자가 됐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바울과 같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지금 선교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도 멀리서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가슴이 떨리는 게 저 사람들 왜 저기 앉아있지?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저 양반 지금 핵심이 없는 메시지 전하는 거 너 들었지? 저 양반 너희 집에 데려가서 한번 특별 강의를 좀 해주라.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서 인사드리고 우리 집에 좀 갑시다. 저녁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유명한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집에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밥을 좀 대접하고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성서에는 26절에 그랬어요. 이 아볼로는 자세히 예수님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데 브리스와 아굴라는 이분에게 더 자세히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 more accurately 그랬어요. more라는 말을 썼어요. 26절에. 그러면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볼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냥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금방 깨닫군요. 주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사람한테. 깨닫고는 이거구나. 내가 미싱했던 부분이 이거구나. 고맙다. 딱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아볼로는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에베소에서 전하기는 좀 밋밋한 거예요. 왜? 자기 제자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깨달은 것을 가서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전한 거 내가 잘못 전했다. 좀 이 체면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이 에베소를 떠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 제자들 보고 그분이란 건 누구야? 아볼로가 자기 제자들 보고 형제들 나 고린도에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나 고린도 좀 가고 싶다. 나 고린도 좀 가게 해줘.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고린도에도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연락해서 선생님 가면은 좀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가 좀 있으면 나와요. 자, 어떻게요?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볼로가 이름도 없는 사업가 부부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우리의 질문이에요. 첫째는요, 이것은 무조건 예수님의 은혜로 이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였지만 속은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항상 갈등하다가 그 소위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누가 날 좀 도와줄 사람 없나 하던 차에 지금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애통하는 사람이었고 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초청했다고 해서요. 처음에 우리 집에 갑시다 할 때 무턱대고 사업가 앞에서 무릎 꿇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은 이미 이 사업가지만 이 사람의 배경을 알았어요. 아볼로가. 그 집 따라간 이유가요. 왜 알았나? 아, 이 사람이 바울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다 소문 듣고요. 그리고는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았어요. 그분의 배경, 신학, 사역 내용들 쭉 이야기 듣고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지금 뿌려놓은 씨들이 얼마나 많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 바울의 이 수제자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준다 그러니 내가 한번 들을 만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깨닫고는 고린도로 가는 장면이 이제 18장 27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 고린도에 가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고린도에 편지를 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이분이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기가 새롭게 배운 것을 새 복음이 새롭게 배운 것을 이제 고린도의 형제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이제 자기 제자들이요. 또 그곳에 있는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바울이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의 일원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더 이제 제대로 이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갈라디아 지방, 브리스길라 지방 이렇게 해서 쭉 지금 돌아다니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바울은 안디옥을 떠난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딱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볼로는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로 내려가 있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벌써 이런 소식을 다 듣고는 아볼로의 옛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론과 성령론을 좀 아느냐? 예를 들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릅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분명히 아볼로가 예수님을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배웠지만 창피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고린도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 대고 이제 너희들이 무슨 세례 받았냐 바울이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너희들 요한이 말한 거 기억나느냐? 세례 요한이 말한 것.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 줄 너희들 아느냐? 내라는 건 세례 요한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 설명을 해 주니까요. 이분들이 거기에서요. 이제 아 그랬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기 요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거예요. 구원주로서. 그리고는 두 번째 영접한 후에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영접한 후에. 요 세례는 분명히 어느 강가에 가서 물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바울에 의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정식 기독교인이 된 거죠. 처음에 구원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백한 그 사람들을 강가에 데려가서 물세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세례 요한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6절 7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건 바깥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던 소리. 부에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이분들에게서 방언과 예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12명쯤 되었다 그랬어요. 12명. 다시 말하면 아볼로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의 제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몇 명이요? 12명이. 이 12명의 이름은 열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아직 두라노서 온 짓기 전이거든요. 오픈하기 전이니까 요분들이 아마 에베소 교회의 중추 멤버들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두라노 서원을 개설하고는 거기에서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한 그룹들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고는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시다시피 이분들을 로마로 선교사 파송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거리가 있어요. 아볼로에 관계됐어요. 아볼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아볼로가 이제는 새 복음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티칭을 잘하니까 또 뭐 아는 것이 많으니까 열심히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이제 교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도 있고 주로 바울의 사람들이죠. 근데 아볼로가 영향력이 하도 크니까요. 많은 사람을 자기 제자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 주후 53년이거든요. 주후 53년은 어떻게 돼요? 3차 여행의 시작이죠. 그렇죠? 3차 여행의 시작하는 큰 해에 이렇게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자기 제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가 언제냐면 주후 55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2년에. 그 2년의 시간의 차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 4장 이 4장이요. 바울이요. 이 아볼로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네 장의 스토리가 뭐냐면요, 자기 제자들의 일부를 아볼로가 다 자기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벌을. 그래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 파벌에 관해서 꾸중을 하시면서 이러죠. 너희들이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느냐? 이 네 파가 이야기하죠. 실제로는 바울과 아볼로파가 주종이었어요. 베드로는 큰 영향 없었고, 그렇지만 베드로파가 있다라고 했지만 큰 영향 없었고, 예수님 파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너희들 말이야 왜 아볼로의 영향을 그렇게 받느냐 이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실은 자기의 영적 선배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따돌리고 자기가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편지 내용을 우리가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3장 3절에서부터 9절이 우리 다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이게 이해가 쉬워져요.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3절부터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보다 아볼로에다 주었어요. 지금 이 두 그룹의 지금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사역자들이라고 줄을 거놓으세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지금 이 아볼로 그룹이 강하게 거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아볼로가 가서 조금 좀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적인 사람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뭐냐면 이 말을 탁 할 때 뭐냐면 야 내가 상이 더 크지 걔가 더 크겠냐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요. 네? 이 아볼로가 더 크겠냐. 네? 우리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나.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아볼로에 대해서 괘씸하지만 아볼로 파들이 거기 많으니까 아볼로를 이렇게 멸시하는 쪽의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들이다. 응? 이렇게 나오다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아볼로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이분을 다루는 방법이 나와요. 아볼로를 좀 추격시키는, 죽이는 이야기.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우리 둘이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 먹지 말아라. 4장 6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하신 것 같아. 속으로는 밉지만 겉으로는 본을 보여줬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아볼로 때문에 이 바울의 제자들 사이에 이
이 분리하는 일들을 만들어낸 이 아볼로를 어떻게 바울이 핸들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는 언제 썼어요? 예? 55년이에요. 어디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바이블 스터디를 아셔야 돼요. 에베소에서 주후 55년에 쓴 거예요. 요 말씀을 딱 보면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쓰면서 아볼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린도에 가서 우리 때문에 발생한 분파, 시기, 다툼을 네가 가서 해결하고 좀 충고하고 오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아볼로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지금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미 55년에는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러면서 원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쓴 거거든요. 에베소에는 지금 아볼로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가시 같아. 이놈의 자식 말이야. 원격 조정하면서 저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는구나.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16장에 가서 얘야, 너 직접 좀 거기 가서 좀 제대로 좀 교통정리 좀 해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반응하는 게 아주 개심해. 뭐라 그러냐면, 바울 선생님, 지금은 갈 뜻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안 가겠습니다. 그 바울 선생의 제자들은요, 바울이 가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탁 놓고 가는데, 아, 요 사람만 목에다 힘을 딱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네. 겉으로는 한 마음 같은데, 이 경쟁 관계가 이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면요, 이분이 왜 고린도에 안 갔을까요? 가기 싫어할까요? 첫째 이유는 이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도 내 제자를 만들고 있는데, 나 거기 가면 여기에 이 내 제자들, 지금 이 그룹들이 또 무너집니다. 왜? 바울, 당신은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두라노서원 세워가지고 당신은 지금 제자들 많이 만들고 있잖아. 나도 내 사역을 하고 싶은 거야. 나 고린도 가게 하지 말아라. 나 여기서 내 바벨탑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아마 마음의 깔림이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잘 모르지.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게 많아요. 1세기 때 목사들 모습 보세요. 신부들 사이에서 이게 많아요. 왜냐하면요, 밑에 소위 말하는 자기네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영향 주는 사람들을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파워 게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데 바울은 순수한 복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아볼로는 정식으로 하면은 바울 밑에 들어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자기 온 그룹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16장 12절에서 그랬어요. 아볼로는 우리의 형제다.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로는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그런데요, 아볼로와 바울이요, 이 관계 개선하는 장면이 성서에 보면 나와요. 이 디도서라고 그러거든요. 디도서요. 여기가 고린도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요. 에베소가 여기 있고 여기 에베소. 여기 고린도인데 여기가 그레데섬이에요. 그레데섬인데 바울이 이제
3차 여행 끝나고는 이제 감옥에 2년 들어가 계셨다가 60년에서 62년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63년부터 67년까지 4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기 스페인까지 갔거든요. 쭉 갔다 오면서 이분이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경을 세 권을 썼어요. 세 권을요. 한 권은 뭐냐면 디모데 전서예요. 요거는 60한 5년경인데 디모데 전서를 어디서 썼냐면은 우리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요. 아마 여기 빌립보에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쭉 갔다 오셔가지고 빌립보에서요. 65년에. 그리고는 두 번째가 디도서예요. 66년인데요. 디도서는 어디서 썼냐면 니고볼리라는 데 여기 고린도에서 올라가면 여기 영어로는 니코폴리스라고 그래요. 요 도시에서 썼다고 그래요. 디도서를요. 66년에. 요 디도서를 쓰는데 디도서를 보면요. 이제 아볼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먼저 써요. 이건 디모데 후서지요. 디모데 후서는 67년 정도 쓴 걸로 보고 나중에 68년에 이제 순교당하죠. 바울이. 그런데 요 니코폴리스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한국말은 니고볼리라고, 니고볼리. 거기에서 66년에 그레데섬에 있는 디도에게, 디도가 그레데섬에서 교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어요. 디도가. 그래서 디도한테 편지를 쓰시는 목회서신이에요.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하라. 이거 가이드를 해주는 건데요. 이 서신을요. 어디서 썼냐면 니코폴리에서 썼어요. 디도서를요. 니코폴리에서. 그래서 디도서 3장 12절에 디도서 3장 12절 보세요. 12절에서 이제 쭉 14절까지 내용을 내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성서 한번 열어봐 보세요. 디도서 3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디도에게요.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 아데마와 아볼로에게 내가 이 편지를 배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요 니고볼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볼로가요. 바울이 1차 감옥에 계셨을 때 마음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바울의 제자가 되기를 아마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누가와 디모데와 또 실라와 많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미 바울 팀에 조인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니고볼리까지 왔는 거예요. 66년에.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디모데서를 이제 써줄 때 써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 지금 변호사 출신 아데마와 아볼로 보고 너희들 편지 가지고 갖다 주라. 디도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편지 들고 순종했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아볼로가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 아볼로에 대해서 또 이 변호사 아데마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 나와요. 뭐냐? 디도야, 이분들이 편지 가지고 가거든 이분들 부족함 없게 잘 대접해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너희들 신앙생활을 잘
잘해서 열매 잘 맺게 이분들에게서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좋은 선생이다. 배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55년에는 주 55년에는 고린도전서 썼을 때는 좀 팽팽한 관계였는데 11년 후 66년에 가니까 그 팽팽한 관계가 이제는 없어져지 그러고. 왜 없어졌어요? 바울이 스트롱 강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로 이 아볼로가 바울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높이 쓰는 거예요. 예.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어요. 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필요한가요? 이 핍박을 주는 이유는 단답을 하면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또 물어보면 대답이 딱 나오죠. 하나, 둘, 셋,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란 이 세상이 이게 내 세상이 아니다. 나는 나그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는 내 고향으로 간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섬긴 것에 비례해서 상급 받는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요. 뭐 돈 문제, 뭐 화나는 일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뭐 깔린 게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해결하다 보면요. 예? 교회 안에서 나왔는데 뭐 밥맛 없는 집사, 장로, 목사 많아? 아, 보기도 싫어? 예. 이런 게 깔려가지고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예. 교회가 이런 거 문제 해결하는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매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피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이야기만 자꾸 해주다 보니까 교회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례식 가까이 되면 그때가 또 막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허락해가지고요. 왜 사역해야 될 사람들은요. 너희들 눈을 저쪽으로 떠라. 저쪽으로 떠라. 자꾸 눈꺼풀을 올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눈꺼풀이 올라가면은 이 뷰가 달라지니까 세상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 시험을 당하거든 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인내를 가지게 돼. 왜? 인내는 자연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이 세상 이거 별거 아니야.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시각만 달라지면 인내는 자동적으로 오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놈들을 언젠가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놈들인데 어우 주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을 딱 볼 때 내가 믿거나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 이상해. 좀 센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왜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 사람을 사용해서 악역을 시키는구나. 저 사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급이 떨어지겠구나. 에? 나를 높이시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바울의 그 핍박을 통해서 또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우리가 그냥 뒤로만 듣지 말고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